강한 바람 속에 오늘 전국 14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. 특히 울산 울주군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. 4천 명 넘는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.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. 시뻘건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. 수백 미터가 넘는 불길은 산등성이를 따라 띠를 잃었습니다. 헬기 14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여보지만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강한 바람에 불길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보니까 지금 불이 자꾸 날아다니니까 지금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. 지금 산 전체가 분해돼가지고 불 끌고 있지만 불이 난 지점은 울산 예술고 맞은편 야산. 최대 초속 19m의 강한 서풍을 타고 발화 지점에서 2km 떨어진 쌍용 하나빌리지 아파트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. 이 아파트 1,800가구와 주택가에 긴급 대피령이 떨어지면서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일단 여 위험해요. 아니 갑자기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호스 들고 물 뿌리다가 안 돼가지고 불이 넘어오니까 제가 그걸 포기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. 현재 불길은 울산 온산읍 덕신리까지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공무원 천여 명이 긴급 투입됐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 작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